월요일 날 제가 집에서 나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열었는데 그때는 이제 꽃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가려고 나올 때 보니까 산수유가 이제 활짝 피어 있던데 불과 한 30분 만에 꽃이 그렇게 필 수는 없잖아요. 설마 그게 제가 창문 열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밖에서 보니까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바삐 움직이느라고 꽃이 눈에 안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잘 보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꽃이 예쁘게 피어도 못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고려시대 진화 시간에 마감했고요. 예.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 철학자 두 분을 만나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려시대를 마감하는, 감사합니다. 예, 마감하면서 고려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시대 인물 두 사람이죠. 포은 정몽주와 삼봉 정도전 두 인물인데 뭐 나이 차가 5살 정도밖에 나진 않습니다. 만으로 치면 뭐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이두 사람은 이제 동일한 그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같은 편이었던 거죠. 사상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성리학자였고 그리고 또 스승도 이제 모건 2세기 스승이니까 같은 스승 아래에서 배운 동문수학 한 동문이고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와 조선이 교체기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혁명과 절의의 사이에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건 이제 각자가 추구한 가치를 기준으로 붙인 명칭이에요. 혁명, 그리고 이제 절의. 뭐 당장 인물, 두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죠. 삼봉 정도전, 혁명가, 그리고 이제 충절의 상징인 포은 정몽주 이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혁명의 말뜻이야 뭐 천명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천명을 혁. 혁자가 이제 가죽 혁자인데 동물의 가죽이 계절에 따라서 이 털이 바뀌면서 무늬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죠. 털 길이도 달라지고. 그래서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혁신 이럴 때 이거 쓰죠. 새롭게 바꾼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혁도 바꾼다는 뜻이고 신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니까 역시 바꾼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뭘 혁명이라고 하면 뭘 바꾸느냐 하면 천명을 혁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 서양에서는 영어에서는 이제 혁명을 레볼루션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재밌습니다. 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행성의 궤도거든요. 행성이 돌아가는 궤도입니다. 그걸 우리 바꾸는 거예요. 이제 세계관이 바뀌는 게 그렇죠. 원래 중세의 세계관에서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지구다. 요게 지구다. 그러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였죠. 이런 궤도였죠. 행성의 궤도가. 그런데 코페르누쿠스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태양이 중심이 있고 지구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던 행성의 궤도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궤도가 되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그 행성의 궤도만이 아니라 뭐 정신적 가치를 기준으로도 바꾼 게 이제 그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요. 그래서 칸트 사상을 평가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게 레볼루션이에요. 이탈리아로 레볼루치오니부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성의 궤도를
바꾼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끊으면 에볼루션이 되죠. 이거. 에볼루션 이제 진화잖아요. 진화라고 하는 건 어떤 개체나 또는 어떤 그 집단, 무리가 본래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변하는 거고, 이제 옆에 R, 앞에 R이 붙어버리면 이게 리버스니까 뒤집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의 정체성을, 본래 과거와의 호환성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뒤엎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혁명이 되죠.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다 통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 레볼루션을 혁명이라고 번역하게 된 그 원본은 이제 고대 그 맹자 또 서경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천명을 혁 바꾼다 이런 뜻인데, 천명은 하늘이 명령한 거죠. 하늘이 누구한테 명령하냐고 보냐면 유덕자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덕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 통치자로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혁 바꾸는 거예요. 기존의 군주가 덕이 있는 자가 아니라 폭군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이 탕인금의 혁명, 무왕의 혁명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걸 종합한 사람이 맹자죠. 대략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혁명을 주장 이후에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 모두 동아시아 사회에서 모두 맹자의 기대에서 혁명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혁명과 다르게 이 절의는 뭡니까? 혁명에 반하는 거죠. 절의는 이제 충절이 되는 건데, 충절, 뭐, 로얄티 이런 거죠. 그런데 혁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새롭게 혁신, 혁명해 나가야 되는데 절의를 내세워서 가로막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동이죠, 이거. 반동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절의의 입장에서 혁명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신이 되는 거죠. 사실은 혁명이냐 절의냐 이 둘의 갈림길은 실은 배신이냐 반동이냐 이 둘 사이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대 우리가 뭐 고려가 망했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조선이 들었었다고 해서 거부감을 느낄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조선인은 아니니까 고려인도 아니고 무슨 이제 고려 거란 전쟁 뭐 이런 걸 보면 고려인이 됐다가 임진왜란 보면은 조선인이 되기도 하지만 은밀하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역사적 질곡을 거치면서 굉장히 왜곡된 부분도 많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도 많습니다. 혁명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쉽지를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반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건데, 혁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겠죠. 혁명이 싫은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쉽지 않죠. 그럼 절의는 어떠냐? 이건 더 어렵습니다. 이 뭐 저 마르크스가 그랬죠. 마르크스가 그 저 공산당 선언이라고 이제 공산당 선언을 쓴 게 그 나이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서른 살 안 됐을 때예요. 1848년이니까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썼는데 마르크스 태어난 게 1818년이거든요. 1818년 5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른 됐네요, 서른.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부르주아 비판이죠. 마르크스는 중세 비판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중세는 이미 극복됐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주아를 비판하는데 우리가 중세까지 지켜왔던 이 모든 가치를 이 부르주아들이 차가운 검정 거래 안으로 익사시켜 버렸다. 표현은 조금 다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익사시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절이 충절 로열티예요. 로열티. 익사시켜 버렸다. 지금 검정 거래만 있지 충성심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습니까? 이거 예, 이거 금전 가치로 환상되어 있을 뿐이지
충성스러운 기사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입니다. 이 화폐 가치로 환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우리가 환산하는데 아주 귀신같이 맞추는데 본래 가진 그 로열티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체화하거나 직접적으로 감각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정확한 지적이죠.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은 정몽주가 지켰던 이 가치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하러 저걸 목숨 바쳐 지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당시 가치관은 이제 왕에 대한 충성, 로열티죠. 이제 뭐 우리가 뭐 어떤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온몸을 바쳐서 투쟁한다 이런 것들은 쉽게 인정을 하지만 이건 이제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리를 두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또 이데올로기가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기도 했는지가 이제 잘 보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죠. 우선 이제 보은 정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리학자로 그 정몽주가 역사적으로 성리학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 정몽주에게서 그러면 직접적인 성리학 관련 자료가 나오느냐?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일단 명나라에서 뭐 사서 이제 그 사서 집주가 들어왔는데 이제 사서 집주라고 하는 건 사서가 있죠. 대학론의 맹자 중용이죠. 그리고 이제 사서의 수많은 주석서 중에서 집주가 있습니다. 집주라는 명칭은 이 주자 집주예요. 그러니까 주이라는 철학자가 자기가 사서를 주해한 다음에 집주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 주가 아니라 주자 집주예요. 집이 뭐냐면 집성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이가 자기 시대, 남송 시대, 그리고 바로 앞선 시대, 북송 시대 유학자들의 견해를 집성해서 만들어낸 주예요. 그러니까 주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이 주석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이제 고주의 대표로 고주라 그러죠. 물론 처음부터 고주일 수는 없습니다. 뭐 주는 이렇게 물수변에 쓰기도 하고 말씀원자에 쓰기도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물을 댄다, 물댈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본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흐름을 참고해서 보는 게 이제 주의 뜻인데 본래 그 정현주였죠. 정현주 한나라 시대 정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현주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파생이 되면서 뭐 형병주도 나오고 뭐 하한주도 나오고 예 어쨌든 이제 본류는 정현주인데 후한의 정현주인데 그게 이제 신주가 나오면서 주자 집주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주 이렇게 된 거예요. 신주가 되니까 이건 이제 고주가 된 겁니다. 당연히 이게 처음부터 고주였을 리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수많은 이제 갈래가 나옵니다. 물론 이 두 커다란 전통과 상관없이 주석서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경전 주석의 전통을 보면은 큰 흐름이 정현을 중심으로 한 고주 그리고 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 신주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변하면서 때로는 신주를 더 중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주를 더 중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는 고주를 중시했죠. 고주를 기준으로 신주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본래 사서가 있고 논어나 맹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이 있는데 주자 집주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건 결국 주자 집주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풀이하는 거거든요. 뭐 그건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주자 집주 속에는 성리학적 관점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일일이 들진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해하려면 이미 주자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가 있어야 가능한데 정몽주가 아무도 주자 집주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정몽주가 강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했다. 그리고 나중에 사서 집주에 대한
풀이가 명나라 시절 호병문의 그 책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성리학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헌으로 전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정몽주가 남긴 글을 가지고 성리학 이론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자로 분류하기도 문헌학적으로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리학의 특징이 뭐냐면 성리학이 원래 이렇게 신주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그 한당유학 비판이거든요. 한당유학은 이제 훈구학이죠. 한당유학은 훈구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나라를 거치면서 엄청난 그 문화적 탄압을 통해서 이 분석행류 대표적이죠. 분석 책을 불태우고 분석 책을 불태우고 갱류 유학자들을 갱 생매장한 거죠. 책만 불태우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암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이제 그 사람들까지 죽인 건데 다 죽였겠어요? 암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외부에 있는 뭐 주간으로 되어 있던 목판본으로 되어 있던 물리적으로 형성된 책도 뭐 불태우거나 또 소장을 금지하고 이런 거죠.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숨겨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가 멸망당하고 한나라 시대가 되면은 숨겨놓았던 책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살았던 옛 집을 허물었더니 벽 속에서 논어도 나오고 효경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고문 옛 글자로 되어 있어요. 뭐 기록에 따르면 과두문으로 되어 있다. 과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벌레충자가 왼쪽에 붙어 있어서 올챙이, 올챙이. 과두문 하면 올챙이 글자예요. 아마 글자 모양이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겼나 봅니다. 예.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아무도 읽지 못하는데 공자의 13세 손인 공항국이 그 글자를 읽어서 그 당시 문자로 이제 바꿔서 기록을 해서 세상에 알려진 게 이를테면 고문상서 뭐 이런 거예요. 고문상서. 네, 서경입니다. 서경. 그리고 이제 또 그 진나라가 멸망당하고 이 한나라 문제 때 이제 민간에 소장된 여러 책을 국가에서 수집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이 고문상서가 나오질 않았어요. 고문상서가 나오질 않았는데 제남에 있는 복생이라는 그 학자가 이 상서, 서경을 다 암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문제가 조조라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부러니까 나이가 또 98세인가 뭐 이래가지고 못 와요. 못 오니까 이제 신하를 보내서 받아 적게 합니다. 그래서 복생이 구술을 하고 조조가 받아 적었는데 조조는 그 당시 한나라 시대 문자로 기록하니까 그 당시 지금의 문자 이래가지고 그거는 금문상서예요. 금문상서. 한나라 지금 시대의 문자로 기록한 상서다. 그리고 원래 고문이었는데 금문으로 바꾸긴 했지만 본래 고문이었으니까 고문상서다. 근데 이제 맞춰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고문 논쟁이 거의 1000년 이상 진행됩니다.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또 학문의 바다로 빠지니까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소개만 하고 말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옳다 그러다 문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지는 게 이제 훈구학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탄압을 받아서 사라졌기 때문에 경전을 보고 나는 게 급선무죠.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풀이하는 게 한나라 당나라 시대 유학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현의 글인데 성현이 어떤 의미로 이 글을 남겼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건 놓치고 글자만 계속 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판한 게 이제 송나라 성리학이거든요. 그 매일같이 그 문자에 얽매여서 실제로 성현이 바란 그 실천은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성리학이 일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리학은
어떤 훈고합적, 훈고란 자체가 고가 옛말이거든요, 옛말. 옛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훈, 지금의 말로 훈,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복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실제로 성현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해야 된다. 내가 곧 성인이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이제 주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이 물론 있지만 그 이론적 배경보다 실제로 그 이론을 현실화하는 게 성리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정몽주뿐 아니라 그 실천만으로 성리학적 가치를 구현했다고 할 만한 학자들도 성리학자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몽주도 그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성리학이 들어온 건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고려 말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누가 도입했느냐도 뭐 그 회헌 안양이다. 뭐 상당 백의정이다. 뭐 이런데 상당 백의정이 이미 저 회헌 안양 선생의 제자기 때문에 뭐 그 구분은 크게 뭐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 뭐 안양이나 백의정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성리학이 이제 도입이 되었고 그 이후에 뭐 야원 길제니 뭐 목은 이색이니 이런 학자들이 이제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고려 사회 전반에 성리학이 뭐랄까요? 아직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진 않았지만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불교죠. 제가 정몽주와 정도전이 같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 이전의 구귀족들은 불교가 이데올로기였어요. 그리고 또 원명 교책이잖아요. 1300년대 뭐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1342년생이 정도전이고 1337년 뭐 양력이냐 음력이냐 이게 따라서 그 해가 바뀌긴 한데 어쨌든 1337년 또는 1338년생이 이제 보은 정몽주인데 그 시기가 원명 교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이 이제 한창 원의 세력을 몰아내고 있던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그 곤란한 시기죠. 그럼 고려는 원나라와 협력할 것인가, 명나라와 협력할 것인가? 이제 굉장히 힘든 선택이죠. 왜냐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아, 그 이후에 주원장이 원나라 세력을 다 몰아내고 이제 명나라를 세웠다. 이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당연히 지혜를 발휘해서 그 통찰로 명나라에 다 붙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지만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고려 내부에서요. 그런데 기존의 그 불교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삼았던 쪽에서는 이제 친원 원나라와 가까이 지내는 친원 정책을 표방하고 그리고 또 이 극소수 귀족들 중심이기 때문에 그 대토지 소유자들입니다. 그 대지주들이죠. 그러니까 대지주들이고. 그런데 정몽주와 정도전은 불교가 아니라 성리학이고요. 성리학적이고 그리고 친원파가 아니라 친명파고요. 대지주가 아니라 중소지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구귀족이고 이쪽은 이제 독서인 그룹으로서 신진들이에요. 새롭게 이제 대두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정몽주와 정도주는 모두 이쪽 계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같았던 거죠. 상당 기간.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이 구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세력,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건국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 왕실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고 정도주는
새로운 왕조의 설계에 참여하는 쪽으로 자기 길을 결정했죠. 완전히 이제 갈라집니다. 원래 같은 스승에게서 배웠지만 가는 길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살아있을 때는 정몽주가 패했고, 뭐 두 사람을 라이벌 관계로 본다면요. 정몽주가 패했고, 정도전이 이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죽은 다음에 얘기가 또 달라져요. 정몽주가 이기고, 정도전이 패합니다. 그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동방이학의 비조,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죠. 혁명을 일으키는 쪽은 신진세력. 신진세력에는 정몽주와 정몽주의 스승인 이색도 포함됩니다. 고려시대에 이제 구세력, 그러면 불교를 중심으로 왕실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 또 원나라 중심. 그런데 이색이든 정몽주든 원나라가 이미 중원에서 물러나는 상황인 걸 미리 알고 친명을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정몽주도 사실은 이성계와 뜻을 같이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공양왕을 추대한 것도 이성계와 정몽주가 공동으로 추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죠. 정몽주가 고려를 부릴 수가 없는 이유가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세운 왕인데 어떻게 배신을 합니까? 근데 이성계는 좀 다르죠. 이성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니까.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신하의 역할에서 보면 정몽주가 공양왕을 배신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도전은 또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요, 정도전부터는 조선시대 철학자로 보니까 관점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친했고, 어떤 면에서는 정도전이 정몽주의 제자를 자처할 정도로 가까웠어요. 서로 그 신뢰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주장한 역성혁명의 이론적 근거는 당연히 맹자에 있잖아요. 그 맹자를 처음 읽으라고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정몽주입니다. 그런데 언젠가에 정도전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드라마 있었습니다. 그 굉장한 뭐 인기였는데, 그때 제가 한국 철학사 뭐 강의할 때 이제 재미삼아 인기 투표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서 인기가 제일 높았던 분은 다산 정약용이 1위가 됐어요. 그 2위가 원용, 3위가 태계 유황, 4위는 뭐 당연히 율곡 2 정도가 아닐까 이랬는데 정도전이 4위가 됐습니다. 그때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거든요. 아주 이렇게 역시 이제 방송에 나가야 이제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비중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인물이 이제 정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리학의 나라를 만든 게 정도전이거든요, 결국. 이후에 이제 수많은 성리학자들이 조선에서 배출이 되는데, 그런 기틀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정도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중이 역사적으로 볼 때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맹자, 그때 드라마에서 제가 기억에 드라마에서 정도전에게 맹자를 읽으라고 권해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게 작가가 굉장히 고정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사극이라고 하는 게 큰 역사적 흐름을 바꾸지 않고 디테일한 점을 이제 개연성 있게 채워갈 때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뭐 여자가 남자가 돼버리고 막 이러면은 이제 판타지가 되지, 사극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냥 순전히 재미로만 보는 거지. 어떤 역사적 긴장감이나 이런 게 사라지는데, 그때 그 드라마는 상당히 고정을 잘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이러니한 게, 결국엔 정도전에게 맹자를 읽게 하고 그 맹자에 나와 있는 혁명론을 근거로 자기가 충성하는 고려를 뒤엎어버리는 일을 자기가 씨앗을 뿌린 셈이 되는 거예요. 이념이란 건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없으면 뭐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 이런 걸로 세상이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론적 근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 장본인이 결국 자기 자신이 되니까 이것도 아이러니죠. 그런 아이러니가 막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에. 그래서 거기 적어놨죠. 맹자를 읽으라고 주는데 그게 정도진이 추구한 역성혁명론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막역한 사회였는데 정도전은 조선을 개국한 사람이 되고 정몽준은 끝까지 고려의 멸망을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정몽준은 절이파가 되고 절이파하면 이제 이후에 고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려의 그 지식인 관료 문인들이 일부는 조선에 협력하죠. 남원이니 정도전이니 조금 다 협력합니다. 그런데 뭐 이른바 삼원 그래서 포원수도 뭐 저 돌아가셨을 저 암살 당했으니까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뭐 도원 이숭인이니 뭐 야은 길제니 이런 그 유학자들은 새로운 정권에 참여하지 않죠. 저 이런 것도 성리학적 가치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에 출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방희진이 뭐 고연문이 뭐 또 왕부진이 이런 학자들은 명나라의 유신으로 살았지 끝까지 청나라에 출사하지 않았거든요. 그 워낙 뛰어난 인재니까 청나라에서 계속 유혹을 하죠. 근데 이제 뭐 그쪽을 평가하자면 왕부진은 뭐 끝까지 거절하고 나가지 않았고 방희진은 나가진 않았는데 못 견디고 이제 절에 가서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황종희 같은 경우는 황종희가 또 이제 굉장히 그 뛰어난 인물인데 중국의 루소라고 불릴 만큼 혁명적인 주장을 많이 남겼는데 황종희는 이제 자기는 출사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은 출사하거든요. 아들하고 뭐 별개죠. 네, 그렇고 이제 뭐 고연무도 이제 그 문헌 편찬이나 이런 데는 참가하니까 사실 그걸 제대로 지킨 경우는 뭐 중국이나 한국을 통틀어서 많지 않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정몽준은 이제 뭐 목숨까지 바쳐서 지켰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정몽주가 일단 혁명을 일으키려는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반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거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이제 회유를 하려고 했는데 회유될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죽이죠. 죽이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제 억지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였는데 죽였을 때의 명분은 이제 이게 그 간신이다 이렇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완전히 일방적인 평가죠. 정몽주는 고려의 신하였고 고려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뭐 꼭 왕이 아니라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런 사람을 간신이라고 보는 건 이제 일방적이죠. 어느 쪽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쪽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간신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뒤집혀 버립니다. 더욱이 그 정몽주를 죽인 사람은 사실 이제 뭐 조영기를 비롯한 그 암살단의 뭐 망나니 뭐 암흑의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죽인 건 이제 이방원이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진 않았습니다. 이방원인데 이방원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자였죠. 왕자. 그런데 이제 죽인 거죠. 죽이고 나서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태종이 되잖아요. 태종이 되고 난 다음에 정몽주를 복권시켜서 충신으로 바꿔요. 같은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충신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왕이 됐거든요. 이제 왕이 됐는데 자기에게도 정몽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 죽음으로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만 500년을 가는 거예요. 그 정몽주가 혁명의 걸림돌이 돼서 죽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죽이고 나서 일단 혁명이 끝나고 이제 수송하는 입장이 되니까 바로 정몽주 같은 사람이 추구했던 가치, 절인, 충절. 이게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는 거죠.
게다가 또 이제 억울하게 정도전은 그 반대가 됩니다. 정도전 충신이 됐다가 저 간신이 돼요. 한 500년 갑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대원군 때 조선왕조를 설계하고 또 경복궁을 설계하고 했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복권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살아있을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정몽주가 간신이었고 정도전이 충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개인 이방원이 아니라 이게 왕이 됐다 그러면 이게 이 신분 자체가 특수하고 그 조처 자체도 예외적입니다. 뭐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뭐 말이 많습니다. 뭐 대통령의 사면권 이런 것은 법을 넘어 있잖아요. 네, 법을 넘어 있는데. 네. 아무튼 그 뭐 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요즘 또 선거철이 다가오고 오는데 굳이 얘기하진 않겠고요.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왕이라는 신분은 그걸 넘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복원시켰는데 그게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냐. 그러니까 정몽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도전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태종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나 뜨거웠을 겁니다. 아마 뭐, 저 태종 스스로는요. 그런 내용을 쭉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몽주가 구왕조 세력에 붙어있던 간신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이제 혁명에 방해가 되니까 제거한 거죠. 뭐 정몽주가 뭐 고려 왕조에 붙어서 사리사욕이라도 취했다면 모르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뭐 역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고려 왕조 입장에서 보면 고려 왕조에 충성한 사람을 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도리어 자기들이 역적이죠. 그런데 이제 태종대의 반전이 일어났고 그 반전은 다시 재반전이 없이 조선시대 내내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어쨌든 보원 정몽주의 후손들은 국가적인 예우를 받았고 충절의 상징으로서 흔들림 없는 지위를 누렸어요. 그에 비견할 만한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공신들은 이제 무인에게 이렇게 무인에게 붙었단 말이에요. 왜 저 이규보 이야기 말씀드릴 때 문인으로서 무인에게 굴복한 게 치욕이라 그랬는데 정몽주는 문인으로서 무인에게 굴복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스스로 워낙 뛰어난 인물이기도 했고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그 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제가 1392년 개성에서 일어난 일. 공교롭게도 1392년 이제 공양왕 제2기간이고 그걸 기준으로 하면 공양왕 4년 4월 4일이에요. 이제 정몽주가 서울, 그러니까 고려의 서울이죠. 그 개경 그 선지교. 우리 보통 선주교라고 알고 있는데 본래는 선지예요. 즉 멋지자예요. 선지교. 근데 이제 여기 나중에 참죽나무가 자라났다고 해서 선주교로 바뀐 거죠. 지금 이제 북한에 그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는데 아직도 핏자국이 선연하다고 하는데 제가 못 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급히가 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꼭 물리적인 피로 남아야 할 이유는 없죠. 근데 그렇게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예, 보셨군요. 예, 예. 그 흔적은 사실 우리 마음의 흔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투사돼서 이제 물리적 흔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천년의 풍상 세월에, 아주 5,600년의 풍상 세월에 그게 남아있긴 힘들 텐데 말이죠. 근데 그 사건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죠. 정몽주가 하인을 데리고 고려 수도 개경 선지교를 지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정이 있었고요. 이제 이건 이제 정몽주가 세력을 규합해서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때 마침 이제 이성계가 사냥 나갔다가 낙마해서 크게 다쳤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기회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이성계의 우익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적어놨죠. 병란도에 드러눕자 이성계가 낙마해서요. 아들 방원이 아버지를 송도로 돌아오게 하고요. 그 이후에 정몽주가 이성계를 찾아가서 문병합니다. 뭐 정말 이성계가 걱정돼서 문병한 게 아니라 이제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간 거죠. 근데 이제 선수를 빼앗긴 거죠. 그때 이방원도 같이 만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선지교를 지나다가 이방원이 보낸 이 자객들에게 살해당한 거죠. 예. 뭐 여러 사극에서 여러 번 재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몽주가 그 선지교에서 죽은 뒤에 거기에 참죽나무가 대나무라고 하는 게 이제 곧은 충절을 상징하니까 충절할 때 절이 마디절자잖아요. 대죽자가 있잖아요. 요 절. 여기 의는 이제 성리학의 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죽교를 이제 고쳤다.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 오간 게 여러 문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단심가와 하여가 뭐 워낙 유명하죠. 문헌학적으로 고찰하면 정확히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지어졌다고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개연성이 워낙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의심할 거리가 안 됩니다. 그 뭐 하여가는 이제 이게 이제 그 회유책이잖아요. 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잘 해보자. 어차피 고려는 망할 것이고 당신도 살아야지. 흔히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흔히 이쪽을 선택하죠. 흔히 이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나도 한 자리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제 이 유명한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벽분 고쳐주어 뭐 이렇게 나오니 이건 이제 걸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객분에서 이렇게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4일이었는데 같은 해 1392년 7월 17일에 조선이 건국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조선이 무슨 세 달 만에 정몽주 죽고 세 달 만에 조선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역시 정몽주가 고려 최후의 보루였구나 이게 입증되는 그 기간입니다. 뭐 이미 대세는 다 넘어갔고 건국 준비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오직 저 정몽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정몽주가 죽었기 때문에 조선이 이제 들어선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그 고려의 가치, 그 정몽주와 함께 고려가 추구하던 가치는 역사 속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거죠. 그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제 석 달 보름 뒤 1392년 7월 17일에 개성의 수창궁에서 조선 태조 이단의 즉위식이 거행됐다. 이 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성계는 장군의 이름이고 단 이렇게 바꾸면서 왕의 이름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 단이라고 하는 게 저 앞서 원효 설명하면서 시단이라고 했을 때 그것처럼 단이 아침 단자잖아요. 태조다, 시조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적이교서를 누가 썼냐면 정도전이 씁니다. 공이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몽주의 삶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그건 이제 본관이 영일이고 뭐 경상도 영천 출생이고 뭐 과거 시험 뭐 급제 뭐 이런 내용들 쭉 있죠. 있고 이제 논란거리가 이제 이거예요. 그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동시대 이색이 자기 제자 정몽주를 높이 평가해서 동방 이학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방은 이제 고려를 가리킨 거고요. 이학 그러면 이제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여러 명칭이 있죠. 일단 인간의 심성과 의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리는 의리이기도 하고 천리이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 그리고 우주의 법칙 인간 인생과 우주를 통합적으로 사유하려는 학문 이게 이제 내용을 기준으로 붙인 명칭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성이 곧 리니까 성자를 빼고 리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집대성한 사람이 주자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송나라 시대에 발흥했다고 해서 송학이라고도 하고 또 이전의 한당유학을 개신했다는 점에서 신유학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신유학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 서구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네오 컨피시오니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피시오니즘을 유학이다 이렇게 번역 유학을 컨피시오니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을 다윈이즘 이렇게 번역한 게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다윈이즘과 진화론은 진화론이고 다윈이즘은 다윈이즘인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게 현실이니까. 이런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는데 가장 압축된 표현이 리학이죠. 리가 뭐냐, 리가. 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리는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게 구슬옥자예요. 임금왕자로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마을리자죠. 그리고 이제 요 마을리자는 결입니다, 결. 그러니까 그 마을에 생긴 이 길이 일종의 그 결 역할을 하고 또 뭐 우리 피부에 있는 결도 줄이라고 해서 피부에 있는 결은 줄이라 그럽니다. 줄이 그러면 살결, 살결이요, 살결. 여기 주름들이 있잖아요. 여기.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죠. 나무의 잎맥에 보이는 결도 리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옥의 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슬옥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리는 옥의 길인데, 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징적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에서 왜 그 논어에 보시면 자공이 그 묻고 공자가 대답한 대목에 보면요. 그 다 소개를 드리진 않겠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절차탕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절차탕마라고 할 때 절은 뭐냐면 짐승의 뼈나 뿔을 끊어내는 거고 차는 그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탕마는 옥을 쪼아내는 거예요. 탁은. 탁은 구슬옥자겠죠. 여기 구슬옥자거든요. 돌 속에 있는 옥을 쪼아서 많은 이제 모래 따위로 갈아서 보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두 사람 자공과 공자의 대화를 기준으로 보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보석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보석을 절차탕마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덕, 덕이라는 보석을 아름답게 닦아서 훌륭한 인격을 이루는 것. 그게 옥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치. 그게 이제 절차탕마의 뜻이죠. 본래 시경의 뜻과는 약간 다릅니다만 논어에서는 그런 맥락으로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아레테에 해당하는 게 이 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리를 이제 이 바깥 세상에 구현을 하면 나라의 핵심이 리가 돼요. 이건 이제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가 양나라 혜왕을 만나요. 근데 맹자가 무슨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지금 왕께서 옥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옥을 왕이 직접 다듬으시겠습니까? 박옥이 있다 치자. 박옥이라 그래요. 박옥 그러면 왼쪽에 옥자가 있으면 옥지제 석중자. 옥이 돌 속에 있는 거예요. 옥지제 석중자. 옥만 따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돌 속에 옥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돌을 잘 갈아내고 옥만 남겨야 이제 보석이 되자, 보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 소박한 상태, 그게 이제 박이에요. 왼쪽에 나무 목자가 붙으면 요 통나무 박자가 됩니다. 통나무를 잘 다듬어야 이제 용도에 맞는 그 목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이제 옥이 돌 속에 있는데 이걸 잘 다듬어야 되는데 이런 옥이 임금님께 있다면 임금님이 직접 다듬으시겠어요? 아니면 옥인, 옥 다듬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겠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옥이 있다 그럴 때 이 박옥을 여러분이 직접 다듬으시겠습니까? 옥 전문가가 또 계실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런 분 제외하고.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내가 그 두드려봤자 그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임금이 당연히 옥인한테 맡겨야죠. 옥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이제 맹자에게 딱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 옥이 있으면 옥이 귀중하다고 해서 임금님이 직접 다듬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면서 나라는 왜 직접 막 다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라도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나 같은 현자한테 맡겨야지. 이런 맥락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옥이에요, 또. 그러니까 리가 이제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학이라고 할 때 이학의 그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성리학적 명제만 갖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성리학의 특징입니다. 그 가치를 구현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혁명 같은 것도 그렇죠. 사실은 혁명 이론이 중요한데 그 혁명 이론에 따라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론으로 끝나는 거죠. 이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만. 그 이제 옥과 관련된 리자를 풀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사례가 그 쭉 뭐 긴 문장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몽주가 문과 무를 겸비한 흔적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제 외교적으로 아주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요. 이를테면 이제 그 시기가 1300년 무렵인데,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외구의 고려 침입이 이제 잦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외구라고 하는 건 일본군이 아니에요. 정규 군대가 아닙니다. 그 해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이게 처치곤란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구요. 네. 뭐 일본이 뭐 저 고려를 뭐 정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를 동원한 그런 쪽이 아니라 그냥 이제 해적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이제 통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1300 뭐 20년 30년 이렇게 쭉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고려와 저 일본의 막부가 어떻게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외교 접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적어놨죠. 나흥유를 비롯한 이런 인물들을 일본에 파견했는데 중도에 이 외구들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되는데 이 정몽주가 그 당시 이제 사실은 정몽주 반대파가 정몽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네가 가서 사과도 받아오고, 그리고 억류된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줘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가서 진짜 사과받고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엄청난 역량이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일이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일어나요. 거기 보면 이제 중국 주원장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뭐 오다가 배가 부서져가지고 뭐 여러 사람 죽고 구사일성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언제냐면 명나라의 주원장이 촉당 지역을 평정했을 때 축하사절단으로 갔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명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악화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거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주원장이 보낸 사신을 죽인 일도 있었고, 그건 뭐 미스터리긴 합니다. 이게 뭐 고려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 죽였다느니 도적이 죽였다느니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설이 분분한데, 어쨌든 명나라 주원장이 보낸 사신이 고려에서 죽고, 뭐 고려에서 보낸 사신이 명나라 조정에서 곤장을 맞고, 막 이런 일들이, 험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 생신 축하 사절 단호를 누가 가야 되는데 정몽주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웃기는 게, 그 내용을 여기 자세히는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잘 보면요, 육로로 이제 그 주원장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60일인가 걸리는데 50일 남겨놓고 임무를 줘요. 그럼 이제 갔다 하더라도 늦게 이 사절단으로 온, 생일이 지난 다음에 온 이 사신을 좋게 대할 리가 없는 거죠. 어쨌든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데 정몽주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50일 안에 거기 도달해요. 도착하고 주원장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온갖 뭐 조공 세금 이런 걸 감면받고 들어와요. 또 그것도 조사를 해보면요, 주원장이 정몽주를 알아봅니다. 너 저 몇 년 전에 촉당 정벌했을 때 그때 왔던 그 고려의 신하지 이렇게 알아봐요. 주원장은 굉장히 저
과격한 인물이기도 하고 파격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조정의 권장을 갖다 놓고 저 신하들과 대화를 하다가 거짓이 드러나면 바로 권장으로 패서 죽이고 막 이럽니다. 어마무시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거의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 저 젊은 시절 머리 깎고 행자성이 됐는데 이제 절에 들어갔더니 이제 계속 이제 부려먹는 거죠. 이제 청소시키고 막 이러는데 그때 청소할 때 이 절 문간에 있는 사천왕상 그 다리 아래쪽 청소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는 사천왕상은 전부 다리를 든다 이래가지고 그때 지은 절은 전부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답니다. 청소하기 쉽게. 예. 그러니까 막 부처까지 다 움직이는 황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타계를 하고 옵니다. 이런 인물들이 지금 이 경랑 속에 필요하죠. 이런 외교력을 가진 인물들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성계와 함께 그 동북 지역의 그 여진족과 이 전투에 출전해서 공을 세우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문무겸전의 인재인 건 맞죠. 그러니까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시련이 이제 자꾸 제거하려고 자꾸 시련을 주면 자꾸 더 성장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안 한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제거당했고, 제거당한 뒤에 태종이 복권을 하는 바람에 500년 내내 충절이 상징이 되고, 그 이후에 이 충절로 이름난 뭐 사육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 지주가 된 거죠. 근데 사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머리는 이해하는데 감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숨 바칠 만큼의 충성심.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저 사람을 위해서라 한 목숨만 바쳐볼 수 있다. 뭐 이건데 없잖아요. 그냥 돈을 받아야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려시대가 좋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못 살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걸 보시죠. 그 역신에서 충신으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정몽주의 시가 두 수가 나오는데, 뭐 한 수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가 이제 춘흥이라고 해서 봄의 흥취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뭐, 춘우 새 부적이니, 새 부적하니, 그 봄비가 가늘어서 부적, 방울을 이루지 못하고, 빗소리가 똑똑 들리질 못하고, 야중 미유성이라, 야중, 한밤중에 조금 유성, 소리가 난다. 설진 남계창 하면, 눈이 다 녹아서 남쪽 시내가 창, 불어나면 초와 다소생이라, 풀싹이 부쩍 자라나겠네. 뭐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이제 요 시를 보면, 그 아래 제가 써놨죠. 뭐, 춘야시우라는 두보의 시가 있죠. 봄밤에 희우 비를 기뻐한다. 이백의 시 춘야희우요. 아, 저 두보의 시 두보라고 적어놨죠. 두보의 시 춘야희우. 저 유명한 구절 아시죠? 호우지 시절이라 좋은 비는 지 시절 때를 알고 내린다. 좋은 비는 비가 내리는데 뭐 비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말 것이 있겠습니까만 반가운 비가 있고 달갑지 않은 비가 있죠. 달가운 비는 저 반가운 비가 뭐겠습니까? 단비죠. 가뭄 끝에 예, 가뭄 끝에 내리는 그 단비를 이렇게 표현해서 호우 좋은 비는 지 시절 때를 알고 내린다.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이게 두보가 이제 그 정서가 이제 이대로 이어져 있는 시죠. 두보는 뭐 시가 그렇죠. 그 변죽을 울리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곧바로 그냥 하고 싶은 정서를 바로 이제 끄집어내는데 호우지 시절 뭐 이거 보면 이제 당대의 시인들이 이제 평가를 하면서도 나는 왜 이런 문장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예. 네. 이제 이를테면 이런 시기잖아요. 그 변죽을 서서히 울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팡 터뜨리는 스타일은 뭐 그 유종원 같은 경우, 유종원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이죠. 천산조비절이요. 이것도 유명한 시죠. 천산은 뭐 산이란 산, 온 산, 온 세상의 산에 새가 비 날아다니는 것이 절 끊어졌다. 산이라는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만경 인종멸이라. 만경은 이제 이렇게 길이니까 길이란 길에는 만개의 길에는 인종멸이라. 사람의 종적이 종자요. 종적이 절 끊어졌네. 아, 멸. 절멸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고주 사리봉이 외로운 배 위 사리봉. 산은 도롱이고 립은 삿갓이죠. 뭐 이럴 때는 하나만 번역하면 됩니다. 외로운 배 위 삿갓은 늙은이가 독조 한강설이라. 홀로 낚시질 한다 이거죠. 그리고 한강 차가운 강 에서 낚시라나 낚시질 하네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눈설자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라는 산은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이라는 사람 자체가 끊어졌는데 외로운 배우의 삿갓은 늙은이 뭐 이렇게 풍경을 쭉 노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설자가 딱 나오면서 온 세상이 눈에 확 덮이잖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유종원은 뭐 다른 시에 보면 어옹야방 이런 시에도 보면은 뭐 오해일성 산수록이라. 노젓는 한 소리에 산수가 록 푸른 그때 록자 한 글자에 이르러서 그 전까지 깜깜하다가 갑자기 확 그냥 푸른 초록색 확 물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적을 올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터뜨리는 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명호연 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두 번은 뭐 그냥 처음부터 호우지 시절 이렇게 나오고. 왜 또 춘망이라는 시 있잖아요. 국파산화제 뭐 이런 거예요. 첫 구절에 다 끝나요, 그냥. 나라는 깨졌지만 산화는 그대로. 네, 뭐 성춘 초목신. 네, 이런 스타일의 시. 이게 뭐 두보가 역시 대단한 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정서가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이제 두보는 이제 뭐, 뭐, 호우지 시절 당춘 내 발생, 뭐, 이 봄에, 봄이, 봄에, 봄에 이르러 비로소 내린다네. 뭐 그러다가 밤사이 몰래 왔다가 소리 없이 만물을 적셔주고 가네. 윤물 세무성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정몽주는 이제 정몽주도 마찬가지로 밤 뭐 비를 맞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집 안에서 이제 빗소리를 듣는 거죠. 야중미유성이라 밤중에 조금씩 소리가 나네. 그리고 이제 설진 남개창 하면 눈이 다 녹아서 남쪽 시내가 넘쳐나면 초와 다소생이라. 풀싹이 부쩍 자라나겠네. 다소 자라나겠네. 우리가 다소 그러면 적다는 뜻으로 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화락지 다소 있잖아요. 맹호연의 그 춘면불각효 시요. 춘면불각효로니 봄잠에 깊이 빠져 새벽인 줄 몰랐는데 아주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그러다가 뭐 처처문 제주라 곳곳마다 새 짖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직 눈 감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야래 풍우성하니 밤사이 비바람이 몰아쳤으니 화락지다소라. 화락 꽃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꽃이 락 떨어졌는데 지다소 다소를 알겠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알겠다 이런 뜻인데 여기 번역을 잘해야죠. 얼마나 많이 떨어졌을까 뭐 이래야지 많이 떨어지는 줄 알겠다 이러는 게 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서가 이제 그대로 이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몽주의 그 절의를 지킨 그 삶은 성리학적 가치에 부합하지만 사실 성리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절의를 지켰다는 그 성리학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지켰다는 점에서 한국 실학사의 한 장을 장식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정몽주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